암호마늘님 100개. 아,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키라는 이유가 별풍선을 주기 위해서 나한테 빨리 키라 그랬군요. 아, 여러분들 마음 잘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철구한테 별풍선을 쏴야 되는데 딴 방송을 쏘면 안 되니까 빨리 키라고 그러는 거였군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100개. 아, 고맙습니다. 형님들의 마음을 이제 알았네요. 아, 또 100개 고맙습니다, 형님. 아이, 고마워요. 자, 이제 물타기는 그만하시고, 물타기 하시면 철구가 방송 진행이 안 됩니다. 열받게 만들지 마시고, 물타기는 좀 그만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아이고, 또 1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시라님, 또 100개 고마워요. 100개 감사드립니다. 그만하시랬어요, 물타기. 뒤지기 싫으면. 자, 100개, 아이, 고맙습니다. 아유, 시라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BJ 소화제. 이런 새끼도 있었어요, BJ 중에. 소화제. 아, 16,075인님. 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소화제님, BJ 잘 되시길 바랄게요. 아이고, 또 100개. 양군모님, 아. 지금 수소문 중이에요. 100개 고맙습니다. 양금모 꼭 빨리 초대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팁에 바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100개 또. 아이, 고맙습니다. 100개. 아이고, 소화제니. 같은 BJ. 됐죠? 끝났죠? 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3일 만에 걸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추천과 일단 즐겨찾기 안 하시면 말 안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저도 앞으로 이제 추천을 국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추천이 너무 지금 없어가지고 랭킹이 많이 내려갔는데요. 여러분들 추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페브 판매한 거 아니에요.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제가 3일 만에 왔어요. 3일 만에. 감옥하늘님께서 또 100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바로 100개 드리, 아, 1개 드리겠습니다. 기표. 아이,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또 100개 고맙습니다. 3일 만이죠. 제가 일요일날 켰으니까요. 이 무식한 새끼들아. 돌대가리세요. 자, 잠시만요. 부금 좀 어떻게 좀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아이고, 또 L조 1년기지령님께서 또 1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또 100개 바로 깊이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토토 드립 치지 마세요. 이거는 채팅창 여러분들 바로 깜빡 들어갑니다. 강타할게요. 뭔 토토야, 이 병신 새끼야. 제가 일단은 페북부터 좀 해명을 해드릴게요. 페북 판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는 이제 제가 페북을 또 잘 안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SNS는 낭비다. 그래가지고 제가 페북을 접으려고 제가 그냥 아는 형님께서 이제 막 사업 같은 거 하시는데 거기다가 이제 쓰라고 제가 그냥 드렸어요. 제가 또 비활성화한 계정이라가지고 바로 그냥 이름만 바꾸면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페북 그냥 아는 형님한테 바로 드렸어요. 바로 드렸어요. 한 거 아닙니다. 선동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강제할게요. 한 거 아닙니다. 정상도련이 또 100개 고맙습니다. 아니, 판게 아니라 드렸다고요, 내가요. 판게 아니라고, 씨발년들아.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 또 감사합니다. 말씀 드릴게요. 돈을 받고 판게 아니라 내가 페북을 안 해가지고 그분한테, 아는 형님한테 그냥 드렸다고요. 쓰라고. 내가 페북도 관리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가족이 형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결국 정말 착한 새끼구나. 아는 형님한테 문자로 주다니. 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 바로 기피 드릴게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명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아, 말은 개새끼다, 이발. 말은 과자예요. 해명은 입으로 하는 거지, 뭐, 이만어마. 그, 뭐라는 건데요? 에? 아, 그래, 닥치세요. 여러분들, 저 그런 나쁜 새끼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나한테 팔로우 눌러주는 거를 돈으로 받고 판매할 수 있겠어요? 저 안 했습니다. 나 드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자, 다음 나오세요. 다음 질문 나오세요. 아니, 바지로 왜 벗습니까? 여기 뭐 싫어요. 아니, 또 뭐, 토트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뭐, 제 대가리가 어떠세요? 아니, 한번 농구 보려고 그러면 부산 쳐가지고 갔는데, 그거 한번 보려고 내가 부산에 살아가지고 그거 딱 보려고 할 게 들을 게 없어가지고 갔는데 뭐 자꾸 토토했다 그러세요. 그런 농구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이 새끼들아! 니들 샤프리카 그러면 시청들이면 그거 다 탈라고 그러면 다 탈라고 그럼 방송 시청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니들은 그러면 샤프리카! 그러면 샤프리카 어디 갔어, 샤프리카? 어? 이거 보는 사람들은 그럼 샤프리카 다 물고살라고 보는 새끼들이에요? 제발 말도 안 되는 둥둥아리 좀 털지 마세요. 아, 여러분들, 어떤 분이 에미를 걸어봐라 라고 하시는데, 에미는 나쁜 말이고, 어머니, 우리 어머니, 부산에서 잘 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어머니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자, 됐죠? 자, 끝났죠? 됐죠? 아니, 어머니를 걸어라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건 건데 왜 그러십니까? 진짜 그런 새끼 아닙니다. 그만 이제 물타기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박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방송을 잃으셨어요. 아, 진짜 여러분들 중대 발표한 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타리그 스폰서 1,500만원을 잡아왔습니다. 철구가요.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스타리그 상금 1,500만원 제가 후원을 받아왔습니다. 1,500만원 이번에 대박이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선수도 지금 이용호도 제가 지금 입김을 넣고 있어요. 이용호 이번 스타리그가 대박입니다.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던 김윤환 김구현 참가합니다. 김유나인 김구현. 그 다음에 이용호도 지금 페북으로 지금 적금 중입니다. 적금 중. 조만간 이제 좋은 소식이 들을 것입니다. 상금이 얼마냐? 1등 1,500만원. 2등 씨바 만원입니다. 만원. 2등 만원입니다. 2등은 그냥 씨바 값어치가 없어요. 1등. 1등한테 몰빵. 1등 1,500만원. 2등 만원. 쓰이바 끝. 2등 만원이에요. 존나 개쩌는 매치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결승전에서. 임요한은 안 나옵니다. 지금 대박인 게 김요난, 김구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용호도 접근 중 16강 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달 완전히 개대박이에요. 이번 스타리그 진짜 대박이에요. 니코니코님 안녕하세요 형님. 오늘도 오셨군요. 우리 니코니코님 우리 형님께서 맨날 쏴주시는 형님.
여러분들은 니코니코님 좀 본받아 보세요. 예? 철관자 아가리에다가 좀 별풍선 좀 넣어주고 추천도 좀 눌러주고 어? 철구 응원도 좀 하고 그러면 얼마나 씨발 따뜻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맨날 척 까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 철구한테 별풍선도 좀 쏘시고 예? 추천도 좀 눌러주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 100개 고맙습니다 형님.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뭐 셀리에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잘 따 추천 좀 눌러줘라 얘들아. 100개 또 감사합니다. 니코니코니 형님 또 100개.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속보가 들어왔는데 민석 형이랑 이제 잠시만요. 이 새끼 바로 잘라야 된다. 이 개새끼 민석. 이 새끼 시즌 1 때 이제 내 방송에서 이제 존나 쏜 새끼인데 이 새끼가 뭐 약을 잘못 처먹었나 며칠 전부터 중계방에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너 그냥 내려가 이 개새끼야. 나 민석이 다 내리고 그 다음에 방종 방종 천재 철구 이 새끼는 어 뭐야 그게 아니야. 현재 젊은 새끼가 중계방에서 싸우고 있다고 보고가 들렸어. 우리 애기는 존나 많이 봤어. 이제 열흘 물갈이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너무 이제 고매도 많고 물갈이를 좀 시행해야 될 때가 왔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형님들? 알론이 뭐하고 계시지? 아이님 방송국 가봐야겠다. 우리 눈이 우리 누님 뭐야 이거. 이러고 지금 1년 동안 안 오고 있어요. 야 근데 진짜 박가니 형님은 너무 고맙더라 얘들아. 진짜 제가 훈훈한 멘트 할게요. 난 열흘 중에서 아 박가니 형님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박가니 형님께서 제가 어제 들었어요. 제 장모님 장인어른 하시는 참기름집에 50만원치 참기름을 사갔더라고요 이번에요. 그리고 이제 직접 찾아가서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음료수도 드리고 왔어요. 방송에서만 이제 관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인성이라는 게 남이 안 보일 때 일단 저를 위해서 철구가 진짜 잘 되는 마음에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집에 50만원치 기름을 사갔어요. 근데 그걸로 뭐 할지 모르겠어요. 참기름 50만원치면 진짜 한 10년 동안 처먹으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장인어른 집에서 음료수로 갖다주고 진짜 대단한 형님인 것 같아요. 근데 씨발 나란 새끼는 박사님 형님 생일 때 선물도 안 사주고 개새끼. 예? 정말 저는 나쁜 새끼예요. 개새끼 저는 진짜 나쁜 새끼예요. 박사님 형님 생일 때 이제 선물 사줘야지 하다가도 이제 까먹어가지고 지금까지 안 사주고 있는데 저 진짜 나쁜 새끼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욕해주세요. 박사님 형님만큼 진짜 대단한 열혈이 없는데 진짜 정말 죄송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한전 들어오는데 욕박사님 선물 한 개 사줄까? 야 얘들아 나이 38살 개인 늙은이 새끼한테는 뭘 사줘야 되냐? 시계 한 개 사줄까? 우리 박사님 형님한테? 버버리 149,000원짜리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한 개 사줄까요? 버버리? 아니다 이건 좀 너무 창렬하네. 이거 사줄까? 14,900원짜리 이거 바사리 형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가시오시게
나 제일 쩔어요, 패션이. 그래, 이걸로 사줄게요. 우리 마산에 있는 거. 14,900원. 하시오, 정부. 야, 김성재 존나 불쌍하더라. 김성재. 김성재님께서 이제 스벤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바로 망했어요. 김성재 형님께서 이제 스벤으로 이제 성공, 나 성공해야지? 나 이제 드디어 스벤으로 자랐다. 빚 다, 빚, 대출, 빚 다 모아가지고 드디어 스벤 자랐다. 나 성공할 거다, 개새끼야. 하다가 바로 스벤으로 가? 바로 처음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김성재님께서 거의 파산위기예요. 존나 불쌍해요. 김성재님.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스베노 원주점을 차린 프로게이머 김성재구나. 존나 불쌍하네요. 김성재 반 아 여러분들 진짜 죽일만 하죠. 왜냐 돈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아니 따지고 보면 김성재님은 방학에 한 장군이니 바로 황효지 똥이 형님이신데 당연히 진짜 저런 말 하는 게 납득이 갑니다. 여러분들 대박 컨텐츠 방금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대박 컨텐츠 방금 떠올랐어요. 제가 지금 역시 대단한 머리예요. 김성재 몽군 랜딩 3명 합방하면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레전드. 레전드 인정? 레전드 인정? 김성재 랜딩 김성재 랜딩 몽군 3명 3명 합방 특집 스베노 합방 특집 사 가맹점 주들 합방. 야 근데 몽군도 스베노 차린 거 맞아? 몽군도 스베노 차렸어요? 아 존나 불쌍하다. 진짜 나였으면 진짜 농담하냐. 바로 멱살 잡고 바로 대가리 때렸어. 소닉 형 찾아가가지고 안 냈어? 몽군 여친이 냈다고? 돈이 어딨어가지고? 아 스베노 직원이었다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보면 내 직원이 제일 편한 거예요. 철구 직원 터치 안 하지. 어? 뭐 영상 적같다고 욕 안 하지. 그냥 내 방송 보고 나서 영상 따가지고 편집만 하면 되지. 철투부 쓰레기. 어떻게 보면 씨바 완전히 개꿀. 완전히 개꿀이에요. 솔직히 내가 뭐 유튜브 직원 구한다 하면 그런 씨발 1000대1 1000대1로 사람들이 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이제 정말 신기 철구 직원이 되죠. 정말 개꿀이죠. 맞냐 아니냐 쓰레기 철투부 말해라. 말해라 개새끼야. 말해봐라 개꿀이냐 아니냐. 내려가야 개시. 야, 이 개새끼야. 철구 기업내니 100개 감사합니다. 아, 또 100개고 맞습니다. 아, 100개 또 감사합니다. 니 월급 3일날 들어가, 이 병신아. 저 새끼 지 월급 들어가는 날짜도 모르네. 야, 니 월급 3일, 내가 그 저번 달, 이번 달 3일날 줬지.
그러면 3일이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 돌대가리 새끼야. 뭐 체납이 됐대. 저거 음모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제가 이번 달, 내가 언제 줬지, 월급을? 1월 3일인가? 1월 2일인가 줬어요. 그럼 당연히 한 달간 쳐야지, 비용신아. 대가리가 없냐? 수혜가 나래지 마라, 죽는다. 여러분들, 이번 주 그거 한번 가겠습니다. 야, 수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너 여기로 올수 있어? 철주부 쓰레기 피곤해진 가겠습니다. 한번 가자. 직원 못봐. 우리 또 직원을 위해서 제가 만찬을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작살 렉전이 또 뺏기고 맞습니다, 형님. 아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게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철주부 올수 있나? 남해안대 빼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철주부 강의한게 팬그럭까지 감사드리고요. 철주부 막 골담면 될것 같은데요? 말만 하지 말라고 지키라고. 아니 그러면 개새끼야, 니가 그럼 내 말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세요. 아프리카 방송에, 예? 감정 표현 하지 마시고, 내가 말한 건 아니, 저 개새끼 저걸 지킬까? 분명히 또안 지키겠지, 저 쓰레기 같은 년 일배충 새끼. 그냥 그러고 마세요. 그러고 나서 지키면, 와, 역시 가꾸다. 안 지키면 역시 쓰레기 새끼구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방송을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수혜가, 난동이 형님 또 뵐게! 아이, 고맙습니다, 형님. 짜짜짜짜짜짜. 기복이가 스타 탑판 600개 빵 하네요. 기복이한테 전해. 어? 클라스를 좀 올리고 오라 그래. 어? 형 요즘에 예전에 철국 아니야, 스타. 지금 랭킹 1위 찍게 생겼어. 피치 서버. 그대로 전해. 족밥이라 안 한다고. 알겠지, 병신아. 아이고, 또 뺏기고 맞습니다. 더네파 형님! 감사드립니다. 팁을 드릴게요. 아, 봉준이 지금 통화해봤는데, 이거 개인적인 문제라가지고 제가 언급을 못하겠어요. 기다려주시면 이제 봉준이 킬 거니까 좀 많이 응원 좀 해주세요. 봉준이가 많이 힘들 거예요. 아시겠죠?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요. 지금 많이 힘들 거야, 얘들아. 이럴 때 팬들이 잘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줘야 돼. 알겠지, 얘들아? 어? 내가 만약에 전원 공지를 올렸다. 그러면 저 개새끼 주작하네. 이제 어머니까지 파냐,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그러면서 존나 악플이 달리겠죠. 하지만 봉준이는 절대 고라를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들어 할 테니까 좀 응원의 메시지 좀 해주세요. 나 같은 새끼가 올렸으면 바로 거의 씨발 악플이 거의 90%예요. 봉준이 많이 응원 좀 해주세요. 아, 또 수현찬이 100개. 100개 고맙습니다, 형님. 억두토토 수현찬이 2개만 끄지고 본방으로 오세요. 아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또! 포기 히로키크님. 아니, 지금 철투부만 오면 돼요. 모레님 또 중계방에서 뵐게.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아니, 철투부, 빨리 말해. 이번 주에 하자, 철투부. 피자와 맥주님, 아, 또 뵐게. 아이, 감사드립니다. 아이, 또 중계방 바로 기분 떨어뜨립니다. 아, 왜! 아이, 개새끼야!
아 왜? 아 가면 쓰고 나오자 목도리 줄여. 가면 쓰고 목소리 줄여 한번 하자. 나오자. 전화 어디 갔어? 졸두부 나한테 전화해봐. 일단 전화 한번 해봐. 내가 직원 전화번호 모르거든요. 전화 한번 해봐. 전화 한번 해봐라. 전화 한번 해봐라. 전화 해봐라. 전화 해봐라. 전화 해봐라. 전화 해봐라. 전화 해봐라. 전화해라. 너무 많이 화났다. 전화해라. 존나 화났다. 전화해라. 뭐야, 철두부 내 전화번호 없어? 전화해봐라. 전화해봐라! 왔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전화번호를 바꾸고서 나한테 전화도 안 알려주고 전화를 하라고 난리를 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안해 직원. 철저히 한번 하자. 아니 그때 밥 먹을 때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왜 또 갑자기 또 이래? 가면 쓰고 목소리 줄여. 아니 그저께 얘기했잖아 그저께. 캠 안 나와도 돼. 옆에서. 목소리 출연. 아니 목소리 출연 같은 소리 하고 왜 또 갑자기 이러냐고 얘기 다 해놓고. 목소리 출연 마지막으로 진짜 제발. 아니 목소리 출연 지금 했잖아. 아니 지금 이거 말고 여기 와가지고 진짜 제발 내가 무릎 꿇을게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제발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예? 아 여보세요? 아 씨발 사장이나 직원이나 씨발 인성이 완전히 개쓰레기네요. 여러분들 인정? 예? 아니 씨발 만약에 진짜 뭐 삼성 이건희한테 저랬다. 이건희가 사장이지 않습니까? 이건희님 이건희한테 직원이 나오라 너 지금 사장실도 와 개새끼야 했는데 직원이 아 씨발 안가 나 가기 싫어요 지금 이거랑 뭐가 달라요? 감히 사장한테 지금 아 회장이 그럼 내가 회장이지 그렇게 따지면 내가 회장 맞죠? 회장한테 감히 어디서 절대 복종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나오는 거 보세요 쏘해가 넌 올 거지? 아 내가 강제로 끌고 올게요 그냥 이번 주 토요일 강제로 끌고 오겠습니다 아 내가 집 아니까 집 찾아가가지고 내가 강제로 끌고 올게요 내가 진짜 강제로 끌고 올게요 야 쇠가 토요일 준비해라
그 대신 토요일 날 먹방 할 때 터진 별풍선 현금 지급. 우리도 이런 친목질이, 종목질이 필요합니다. 최군 형님 보세요. 맨날 직원들 데려와가지고 이제 맨날 같이 먹방하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수혜가, 너는 와라. 토요일날 뒤지기 싫으면.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설날 세트 선물 뭐 살까 이제 고민을 존나 많이 했어요. 왜냐면 또 내 직원들이고 철트부스 얘기가 직원인데 뭐 살까 어제 홈플러스 가니까 이제 설날 이제 한우 세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존나 비싸요. 19만원 존나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우를 살려고 그랬다가 너무 비싸길래 그래서 이제 스팸 세트로 9만원짜리 나 그거를 일단은 설날 이제 보너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솔직히 한우 세트 너무 비싸요. 수혜가 토요일 나와라. 수혜가 토요일 나와. 저 새끼 지금 쌩가고 있는데 너 사장이 말할 때 이렇게 쌩가는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뒤진다. 이래서 정신교육. 솔직히 최군 형님 보세요. 맨날 직원이 못할 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바로 안 해? 영상 왜 이따구로 만들었어?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제대로 해라. 잘리기 싫으면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저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직원들은 그냥 이제 사장이란 새끼가 돌대가리라 가지고 귀차니즘이 너무 심해가지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영상 올려도 돼요. 예? 터치를 안 해요.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개꿀 직업. 전화 한번 뭐라고? 새끼 방금 뭐라 그랬어 나한테? 뭐? 전화 좀 한번 해주셨으면. 너는 이건희가 직접 직원한테 통화하는 거 봤어? 누가 전에 개새끼야. 누가 전화하라고. 어디서 직원 따위가 지금 사장한테 누가 전화했다고. 야, 나 근데 번호 바뀌었어. 대체 봐봐. 새끼가 내가 간장 뿌리던 새끼라 가지고 존나 나를 만만하게 보나? 어? 내가 만만하나? 내가 간장 뿌리니까 만만하지. 개새끼야. 예전의 철구가 아니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철구다. 옛날에 그 어린 시절은 끝났다. 개새끼야. 빨리 전화해라. 여러분들 직원한테 참교육 좀 들어갈게요. 이번에 유튜브가 나 쓰이바 유튜브가 정말 꼴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직원들한테 한 소리 좀 해야겠어요. 저도.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진짜 또라이 마음 선했다. 이거 좋았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누가 철투보가 만들었냐? 수이가 만들었냐? 이거 누가 만들었어? 빨리 말해. 인수인식고 해라. 누가 만들었냐? 이거. 아 이거 괜찮았어. 이거 누가 만들었냐? 저요. 개새끼야. 이거밖에 못 만들어? 너 빨리 전화해. 개새끼야. 개새끼가 씨발. 저같이 만들고 있어요. 커맨더 직구했으면 그냥 직구빠 먼저 들어왔네. 그것도 당당하게 저요 이러고 있네. 띠발 너 빨리 전화해. 여보세요. 예. 뭐? 네. 이따구로 할래. 야. 예. 너 한 달에 120만원 주지 형이.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죄송합니다. 어! 이걸 엄마 아니에요? 이런 씨발! 왜
야, 웃어? 너 지금 내가 말하는데 웃어. 얘기하세요. 너 120만 원 받고 이 정도밖에 못 만들어. 그러게요. 50만 원 받고 이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120만 원이잖아. 50만 원이 아니라. 120이나 주시는데 이 정도 죄송합니다. 너 진짜 한번 두드려 맞아 볼래? 제주도로 오세요. 뭐라고? 제주도로 오시라고요. 네가 와야지. 왜 내가 가, 이 개새끼야. 님 직원이고 나는 사장이야. 혼자 없어요. 죽는다 진짜. 어디서 직원 따위가 회장한테 지금 대들고 있냐, 개새끼야. 어? 너 진짜 한번 제대로 남자한테 한번 사면 한번 해줘? 제대로 해라. 너 그리고 토요일 날 이쪽으로 와라. 토요일 날 이쁘습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아, 비행기표 있나 보고. 비행기표는 있지, 개새끼야. 비행기 가서 배 타고 와, 금요일 날. 아, 그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토요일 날 와라. 너 어딘지 알지? 인천 주안동 561-7번지 불 켜진 집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경비는 네가 알아서 네 돈으로 해. 그렇겠죠, 뭐. 알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와라. 아, 예. 토요일 저녁까지 와라. 계시긴 할 거예요? 그래, 토요일까지 와라. 저녁까지. 아, 예. 그래, 예, 끊는다. 그러면. 끊지라. 그렇지, 이렇게 해줘야지. 직원한테 이제 좋은 말 해주면 안 돼요. 이 새끼. 소라 이 새끼. 야, 이거. 나는 진짜 농담 아니라 수액이 철투부는 진짜 잘 구한 게 철투부는 존나 성실하고 수액이는 또 영상을 잘 만들고 정말 잘 만났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철구형 이제 철투부가 이제 턱형을 꺾고 이제 구독자는 턱형한테 딸리는데 턱형이나 뭐 이제 양띵 이제 뭐 대정령 그다음에 아버님한테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밑까지는 바로 따라왔어요. 이 철투부의 성실함 때문에 진짜 철투부는 성실하고 그다음에 쏘애기 새끼는 약간 좀 인생이 더럽다 보니까 이제 M생들의 웃음 포인트를 알아요. 진짜 이 새끼가 M생이라 가지고 이제 M생들의 웃음 포인트를 잘합니다. 그래가 영상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아이고 또 200개 쏘애기 까지마.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200개. 아 형님. 아이 고맙습니다 200개 깔끈데 뭐 어쩌라고 개새끼야. 내 직원한테 함부로 대하겠다는데 어? 뭐 어쩌라고 개새끼들이 어이가 없네. 안습니까 여러분들? 아 진짜 아프리카 BJ 중에 나처럼 이제 유튜브 이제 관리자한테 잘해주는 새끼 아무도 없어요. 에? 내가 귀찮아가지고 이제 무시를 하는 거겠지만 터치 안 하고 에? 나처럼 이제 뭔가 정신적인 압박 같은 거안 주고 얼마나 제 유튜브가 솔직히 그게 쉽습니까? 그냥 영상만 쳐 올리면 돼요. 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이 봉준이는 아니 유튜브가 별로 못 컸잖아. 당연히 봉준이가 잘해야 돼. 이럴 때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턱형 봉준이가 지금 구독자 몇 명이지? 김봉준. 이 새끼는 진짜 대단한 게 어떻게 이런 면상으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를 뜰수 있었다는 거. 이제 음상용을 보면 알거든요. 약간 이제 돼지에다가 얼굴이 빨아졌으면 잘못 커요. 근데 정말 봉준이는 대단한 것 같아요. 얘가 또 재밌고 막 그러니까 잘 컸어. 우리 봉준이가 지금 잠시만요. 우리 김봉순. 봉준이가 지금 유튜브가 몇 만이지? 봉준이가 지금 몇년 했죠? 2만. 턱형. 턱형도 유튜브가 존나 컸지. 턱형이 37만.
근데 구독자 수랑 이제 수입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유튜브가요. 로이죠. 로이소. 로이소가 잠시 몇 만이야. 로이소 이 새끼가 바로 23만 8천. 빨간 패딩의 진실. 우리 로이가 유튜버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친구인데. 네, 이제 작년 시상식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일단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좀 더 큰 상을 받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대상을 노리는 멘트가 아니었을까? 아, 근데 로이 좀 불쌍해 이 새끼. 키도 존만해가지고 아 진짜 불쌍해요 이 새끼. 왜냐면 좀 이제 이 새끼가 아프리카 TV를 안 했으면 이제 딱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여친도 못 사귀고. 근데 나는 솔직히 아프리카 하기 전에도 여친을 진짜 많이 사귀었어요. 왜냐? 떡대가 되고 얼굴이 훈남에다가 여자들이 굉장히 호감형으로 느끼는 이제 그런 이제 딱 그 밸런스. 근데 로이조는 키가 존만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불쌍하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잘 됐지만 더욱더 잘 돼가지고 좀 이제 좀 승승장구하는 그런 BJ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아 나 입만개 진짜 안해요 병신들아. 추천 좀 찍어라 얘들아. 짱나게 하지 말고. 나 이제부터 추천 좀 많이 받을게. 악어님은 진짜 레벨이 다르지. 악어님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돼요. 롤로 따지면 악어, 양띵, 청상계 이제 챌린저. 나 다이아급. 턱형 다이아. 김봉준 실버. 그 다음에 신테일은 약간 좀 이제 플래티넘. 플래티넘. 딱 이제 그 수준이죠. 대도님도 다이아급이 다이아급. 내가 이번에 그 대도님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예? 이솔도 요즘 이제 유튜브 잘 나가고 있고. 나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네임밸류 발로 이제 올린 거죠. 철구키님 아이고 키 168 정말 감사드립니다. 168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68.9에요.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키표 바로 드렸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지코는 몇 단계 간등한 거냐 제발. 뭐 오지게 던졌냐? 그래도 중요한 게 너보다는 돈 잘 벌어요 지코 형님께서. 예? 아시겠습니까? 난 걱정할 때가 아니라 당신 걱정이 나세요 씨바. 아시겠어요? 병신 새끼야? 아이고 또 150개야 달미노님. 아이고 150개 고맙습니다. 달미 하트 땡땡.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키프 바로 드렸어요. 아이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철구지 인기 BJ 철구 비생에서 지혜와 티격태격 케미의 역대급 우승선사. 뭐지? 나 이거 처음 보는데 기사. 비생에서 인기 BJ 철구가 히든카드를 선보이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주 방송 때 아프리카 TV 비생에서는 철구 라면 많이 먹기, 로이조는 팬과 함께야 게임하기, 이설을 섹시상 갈아입기, 최고로 연예인 소환 등 4인이 각자 캐릭터 맞는 귀자 새끼가 안 티네요 여러분들. 예, 지혜는 내가 이제 좀 키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만약에 군대로 꺼졌을 때 이제 그 철구형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철구형 이 아이디 솔직히 기업가치로 따지자면 거의 100억짜리 아이디 철구형 애청자가 117만 6천. 솔직히 기업가치로 따지면 거의 100억짜리 아이디 이거를 이제 지희한테 물려주고 저는 이제 군대에서 정말 초우신이 날 거예요. 내 아이디에 걸맞는 BJ가 돼야죠, 지혜가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쇼리님보다 이제 더 큰 BJ로 만들어야죠. 이게 제 꿈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표. 제가 지혜를 맨날 이제 방송에 앉히는 이유.
어떻게 보면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나쁘게 생각만 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3면대 피고 이제 저도 이제 컨텐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